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커넥티드의 네론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고프로 액세서리 중 하나인 트래블 키트입니다. 고프로 시리즈는 다양한 마운트와 액세서리를 사용할 수 있는 걸로도 아주 유명한데요. 이제부터 만나볼 고프로 트래블 키트 같은 경우는 휴대성과 활용성이 우수한 컴팩트 케이스와 함께 미니 삼각대 겸 그립으로 인기가 매우 높은 쇼티, 그리고 고프로를 목에 걸거나 손목에 착용하고 사용하면서 제품 보호도 할 수 있는 실리콘 슬리브와 랜야드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보면서 계속하기로 하고요. 지금부터 고프로 트래블 키트의 개봉기 및 간단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스 패키징은 여러 고프로에서 나오는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비닐로 감싸져 있으며, 박스 전면과 후면 모두에 트래블 키트의 구성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미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겉포장을 제거하면 바로 컴팩트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케이스 안에 쇼티와 슬리브 및 랜야드가 들어있습니다. 우선 컴팩트 케이스부터 살펴보자면, 케이스 외부는 일정 수준의 방수 기능을 갖춘 재질로 되어 있으며, 내부는 부드럽고 쿠션감이 있는 패드가 있어서 고프로를 비롯한 여러 장비들을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요. 칸막이를 각자 사용 용도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퍼가 달린 그물주머니도 갖추고 있어서 배터리나 메모리 카드 등을 편리하게 수납하고 다닐 수 있는 점이 이 컴팩트 케이스의 장점이 아닐까 싶으며, 전체적인 마감 퀄리티도 꽤 우수한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꼭 사용하고 싶었던 쇼티 미니 삼각대 겸 그립을 살펴볼 텐데요. 이름처럼 정말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쇼티는 기본 11.7cm부터 최대 22.7cm까지 늘어나서 셀카나 브이로그를 촬영하기에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미니 삼각대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테이블 위에 놓고 사용하기에도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쇼티 역시 마감 퀄리티는 만족스러우며, 제품을 오래 사용하면 아무래도 길이를 연장하고 줄이는 부분이 헐거워질 것 같긴 하지만 최소한 여러 유사 제품들보단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슬리브와 랜야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슬리브는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서 고프로에 장착하고 제거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전혀 없으며, 카메라의 여러 버튼들을 사용하기에도 불편함은 없는 것 같고요. 슬리브 옆에 있는 랜야드 같은 경우도 길이 조절이 가능해서 고프로를 목이나 손목에 걸고 편리하게 휴대하고 다니며 사용하기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고프로 트래블 키트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제품의 구성품인 컴팩트 케이스와 쇼티, 그리고 슬리브와 랜야드 모두 전체적인 마감 퀄리티가 꽤 우수하며 실제로 사용하기에 매우 유용한 액세서리라서 저 개인적으로는 고프로 히어로 7 블랙과 함께 아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리뷰가 이 제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소개해드린 고프로 트래블 키트의 개봉기 및 간단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더 커넥티드의 네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